식물을 그리는 작가 오수연입니다. 시어머님과 친정 부모님 세 분의 간병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생활이었지만 잠깐이라도 이젤 앞에 앉으면 제게 휴식이고 위로였습니다. 힘든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천국 정원에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후 평안하고 온화했던 천국 정원의 생생한 기억을 화폭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그림 작업에 몰두하고 싶을 때마다 부모님의 건강 악화나 남편의 사업 실패 등 힘든 생활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싫어하시나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께서는 99세의 노환으로 천국하셨고 치매를 15년 앓으신 친정 어머님과 폐쇄성 폐질환으로 20년간 고생하신 아버님 모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간병 경험으로 삶이 성숙해져서 그림에 몰입하는 자세도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제가 그림 그리는 작업으로 숨 쉴 수 있게 공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천국 정원에서 거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린 싹으로 태어난 식물은 자라서 정원이 되고 숲이 되고 인류가 오염시킨 세상을 청량하게 해줍니다. 내가 머물렀었던 천국 정원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녹음이 가득하여 매우 온화하고 평안했습니다. 온화하고 평안했던 기억으로 제가 위로받았던 것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께도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식물을 화폭에 옮기면서 하나님을 화폭으로 찬양합니다. 그리운 부모님과 천국 정원에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림이 되기를 기도하며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직장생활로 내려놓았던 제가 부모님들을 간병하던 삶의 무게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던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